언제나 국민 곁에서 명품 의료 서비스로 건강 증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그 중에서도 신청사를 개원하여 차별화된 첨단 의료 시설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 세종센터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위치한 충북 세종센터는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종합검진센터로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우수한 의료인력과 검진장비를 갖추고 충북도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로 불리는 요즘 질병의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질병의 조기 발견인데요. 충북 세종센터는 건강보험 수가에 맞춘 합리적인 비용과 메디체크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을 검사하는 10대 암 특화 검진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는 144명의 암 확진자를, 2015년 7월까지는 75명의 암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충북 세종센터는 암의 발견은 물론 암 발견 시 본인이 원하는 서울의 빅5 병원을 비롯한 협약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여 암의 발견부터 완치까지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생활습관이나 가족력 등을 고려한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나면 본격적인 검진이 시작되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5대암에 속하는 위암과 대장암을 검진할 수 있는 소아기 내시경센터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에서는 위궤양, 위암, 식도질환 등 상부소화기 검사와 대장암을 비롯한 대장질환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UHD급 고화질 위대장 내시경 장비를 사용해 현명하고 정확한 검진은 물론 위대장 내시경 센터를 중심으로 검진 동선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충북 세종센터는 소화기 내시경 센터가 특화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특별히 소화기 내시경 센터를 특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가암 검진 사업 5대암 검진에서 위암과 대장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같은 경우는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암 발병률 가운데 위암이 가장 높고요. 서가된 식생활 습관과 음주로 인해서 근래 대장암의 같은 경우에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완치율이 높고 삼해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는 소화기 센터에서는 4명의 전문 의료진이 위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7월 말까지 위암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31명, 대장암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17명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충북 세종센터는 영상의학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확하고 섬세한 진단을 위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단면 및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질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1.5T MRI와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좁아진 혈관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128채널 MDCT 등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질병의 조기 발견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검진이 끝나면 의학영상 정보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된 검진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문 상담 의사에게 제공되는데요.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총체적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암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전담팀을 별도로 구축했는데요. 질환별 건강위험군이나 구소견자의 2차 검진 및 재검사 안내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세종센터는 지역사회 공익의료 서비스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따로 검진을 받지 않아도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언제
있는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친숙한 검진 기관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향한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센터. 오늘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센터를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충북세종센터의 목표,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센터는 신청사 개원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100세 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수도권으로 부상하는 중부권의 명품 종합검진센터로 최신 검진장비를 통한 정확한 검진과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의 건강욕구에 맞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는 충북세종센터의 발전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